안녕하십니까. 이상훈의 빨간 주식입니다. 매주 월수목 오후 1시 30분 한국경제TV 이상훈의 텐텐베거 방송을 통해서 시장에 있는 핵심적인 트렌드와 추천주까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또 심화 과정 또는 이제 보충 수업, 좀더 많은 자료들을 빨간 주식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여러분들께 오픈하고 있으니까 많이 유튜브 보시면서 시장에 대한 핵심적인 흐름은 반드시 잡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빨간 주식 또는 이상로 뭐 뭐든 검색하셔도 제가 뜰 겁니다. 그렇게 꼭 시청하시면서 시장의 흐름을 잡아가시길 바라고 오늘 이제 준비된 내용 같이 한번 보면서 시장에 대한 흐름을 다시 한번 더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소폭 하락하는 분위기가 나타났다, 그죠? 우리가 간밤에 미국 증시가 긍정적이었지만, 지난주 긍정적인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조금은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갭 상승 하락. 사실 이제 우리가 갭 상승 하락이 지수는 가장 나쁜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갭 상승을 통해가지고 띄웠다가 지금 빠지는 음봉 패턴이 떨어졌다는 거죠. 코스피부터 한번 같이 보면 2700선에 대한 물량 소화 과정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고, 우리가 누차 말씀드린 대로 상단에 대한 이 매물 권역에 대한 물량을 현재는 소화하는 과정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 현재 이 구간에서 하방에도 약한 지지가 형성되어 있는데, 뭐 여기에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타나더라도 저는 긍정적으로 보는 입장입니다. 이렇게 조금 빠졌다고 오를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앞에 이제 갭이 있다 보니까. 아직 이런 갭이 지금은 채워지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갭을 일부 채운 움직임은 나올 수 있다. 그걸 감안하고 보자는 거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 우리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렇게 약한 지지점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상단 같은 경우에는 240과 480선에 대한 하방이다 보니까 낙폭과대에 대한 부분이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판단할 수 있죠. 그러면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더라도 그것은 기회로 볼수 있는 자리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당분간 이런 낙폭과대에 대한 순환매는 이어질 수밖에 없는 지수에 대한 흐름이 나올 거라고 보고, 여기서 우리가 조금 눈여겨봐야 되는 것이, 대표님 금리 인하를 다시 한번 더 제롬 파월이 얘기를 했는데, 비둘기파적인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지수는 빠질까에 대한 부분인데, 우리가 이제 9월달 금리나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시장이 대부분 다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것 같아요. 다만 지금 저는 좀더 포커스를 맞추는 것은 12월달까지 과연 몇 번의 금리 인하를 할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더욱더 중요한 상황입니다. 요거는 좀 이따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준비된 내용 하나씩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에너지 관련된 기업들이 들썩들썩거리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지금 현재 LNG, 그러니까 천연가스 관련된 뭐 GSE라든지 또는 이제 대성에너지 이런 것들이 방금 움직임이 좀 들어오는 부분들이었고, 흥부석유, 한국 석유, 이런 에너지 관련주들도 들썩들썩거리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대신 이제 금호석유. 이렇게 조금 무거운 종목군들은, 꾸준하게 뭐큰 변동성이 나온 것은 아니고 소폭 강세, 이런 부분으로 이제 보이는 부분들이었는데,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그러면 정말 글로벌 에너지 가격이 큰 변화가 나오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브렌트유와 원유를 보더라도 지금 현재 소폭 강세는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불구하고 우리가 크게 급등시킬 수 만한 그런 에너지 가격에 대한 변화는 보이지 않는다. 특히 TTF 가스나 영국 가스, 요두 가지는 유럽에서 쓰는 가스라 했다, 그죠? 이런 거는 오히려 추가적인 하락이 나타났고, 유럽 그 미국 천연가스 가격도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 말은 결국 에너지주들이 뭔가에 대한 큰 지표적인 변화가 나타나서 올랐다기 보기보다는 일시적인 부분에서 중동 불확실성이 확대가 되면서 헤즈볼라와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의 분쟁이 확대가 되면서 그 불확실성이 에너지 가격에 대한 상승을 유발하지 않았나, 그렇게 봐야겠죠. 그렇게 한번 분석한다면 이거는 단순 테마에 대한 부분으로, 우리가 이제 트레이딩 관점에 대한 부분으로 해석을 해줘야 되는 거고,
앞서 봤던 것처럼 이제 9월 달 금리는 기정 사실화됐는데 12월 달까지 몇 분할 거지? 그게 왜 중요하냐면 자, 지금 남아 있는 금리에 대한 결정이 세 번이 남아 있습니다. 9월 17일에서 18일. 네. 그다음에 11월 6일에서 7일. 그다음에 12월 17일에서 18일. 이렇게 세 번이 남아 있는데 자, 뒤에 보시면 이제 별표가 쳐져 있어요. 이 별표는 이제 점도표. 연준 의원들에 대한 의견을 알수 있는 자리들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9월 달에 25BP, 0.25%에 대한 금리 인하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거고, 자, 11월 달과 그러면 12월 달엔 금리 인하를 할까, 안 할까에 대해서 시장은 포커스가 맞춰진다는 거거든요. 올해 금리 전망을 보면 4.25에서 4.5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거는 무슨 말이냐. 현재 금리가 5.25에서 5.5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해서 1% 가까이를 빼야 돼요. 100BP를 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남아있는 것이 9월달, 11월달, 12월달 남아있는데, 여기에서 100BP, 빅스텝을 포함해서 지금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이루어져야지만 100BP를 달성할 수 있는. 시장은 여기에 저는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고. 아, 우리가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는 통화량이 증가하는 금리 인하가 이루어질 거는 당연한 건데, 과연 금리 인하가 몇번 정도 이루어질 것이냐에 대해서 좀더 시장은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가고 있기 때문에, 현재 금리 인하가 9월 달에 이루어진다는 것으로만 보는 것은, 조금 이미 선반영됐다. 오히려 이제 11월 달과 12월 달에 금리가 어떻게 바뀔까? 그 부분에 좀더 시장은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고 봐야 되고, 자, 오늘 장에서 제약바이오 종목군들 크게 튀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자료는 저희가 2024년도를 준비할 때 미래 주식이 현실화되는 시간에 대한 주제로 빨간 주식 유튜브에서 여러분들에게 특집으로 영상을 한번 올려드렸던 적이 있어요. 그 영상에서 PPT를 제공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이 바로 이 자료였죠. 금리 인하가 되면 제약바이오가 뛸수 있습니다. 지금도 보면 헬스케어라든지 또는 이제 IT 통신 서비스 쪽이 가장 금리가 하락하는 국면에 들어왔을 때 수익률이 가장 높은 섹터군입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오늘 시장에서 제약바이오가 강한 움직임을 보였던 것이 설명이 되죠. 이해가 됩니다. 이미 시장은 금리 인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그에 따라서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이 들썩들썩거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수 있다. 우리가 제약바이오 큰 종목들, 뭐, 셀트리온도 있고요. 또는 이제 유한양행 최근에 맥락저, 그죠? FDA 통과가 되고도 꾸준하게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들. 기술 이전 관련, 오늘 아침에 얘기했던 종목이 뭡니까? ABL 바이오. 그리고 이제 미가캔 바이오. 이런 것들도, 자, 어때요? 신고가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잖아요. 그만큼 제약바이오는 기대감, 그 기대감이 극대화되는 것은 금리 인하. 금리 인하는 12월 달까지 100pp가 될지 안 될지가 중요한 상황.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것이 오늘 시장의 움직임이었어요. 그리고 또한 가지 더 봐야 되는 것이 엔비디아에 대한 실적입니다. 자,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왜 이렇게 못 오를까? 결국에는 엔비디아가 어떤 실적을 발표할지에 대해서 시장은 상당한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고 봐야 돼요. 그래, 현재 엔비디아는 바닥을 찍고 난 다음에 돌아서는 양상들이 나타나고는 있지만, 자, 미국의 나스닥을 잠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나스닥은 현재 앞서서 급락이 나왔던 자리에 대한 부분을 지지를 밟고 돌려냈던 그런, 자, 니케이는 볼게요. 니케이도 앞서서 이제 급락 나왔던 자리를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는 움직임을 보여줬고, 자, 대만관권 지수 같은 경우에도 고점을 돌파를 시도하다가 막고 빠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추세가 꺾인 것은 아니죠. 다만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실적 발표를 앞두고는 좀더 지켜보자. 거기에 환율 하락도 이루어지다 보니까 내재적 헤지 필요 없다. 이제는 뭐다? 환차이익만을 위해서 우리가 원화 약세 기조에서 원화 강세로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환차익이 발생합니다. 그 환차익이 현재 시장에서 드러났던 부분이라고 추정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대형 주권을 만질 때는, 대형 주권에 대한 매수를 할 때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종목군들보다 낙폭이 컸던 2차전지라든지 또는 제약바이오라든지 건설이라는 조금 낙폭이 큰 종목군들 위주로 지금은 손댈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고,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장기 포지션이 상당히 힘든 자리예요. 오히려 조금 짧게 끊어서 치는 그런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 대한 접근이 필요한 시장이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장에 조금 우리가 볼수 있는 종목 같이 보면 우선 이제 노바렉스라는 기업인데, 노바렉스는 건강기능식품 관련된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건강기능식품에 들어가는 원재료를 납품하는 기업이고, 우리가 최근에 240선과 480선 밑에 있는 종목군들로 재미를 많이 봤다. 그죠? 마찬가지로 노바렉스도 뭐 밖에 나갈 수 있는 강한 슈팅이 한번 동반될 수 있는 자리라고 봤고, 자, 그리고 이제 한올바이오파마. 오늘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이 다 들썩거릴 때또 같이 움직였던 기업 중에 한 개가 이제 한올바이오파마입니다. 이 한올바이오파마도 기술 이전 이슈가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좀더 변화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그래서 7월 때부터 이어져 왔던 이 박수권을 이번에는 돌파해서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자, 그리고 넥슨 게임즈인데요. 최근에 이제 게임즈들 성과를 많이 봤는데, 넥슨 게임즈는 이제 낙폭과대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퍼스 디센던트 관련해가지고 그 재료를 미리 선점을 해서 한번 단기간 급등이 나왔고, 지금은 이제 조금 많이 빠졌다고 보거든요. 조금 과한 하락으로 인해서 단박에 21선에 대한 한번 저항 구간을 돌파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이렇게 같이 한번 보셨고, 오전, 오후 저희가 시장에 대한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께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침에 추천 주식 반드시 보시고, 시장을 정리하는 마감 시황도 보시면서 시장에 대한 핵심적인 트렌드 반드시 잡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